동면을 거친 무입니다. 오늘 두릅 산행 며칠 하고 구멍치기 나왔습니다. 자, 조금만 들어가면 요 정도에서 너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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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치잖아 치잖아. 치잖아 치잖아 치잖아. 야, 첫 번째 도루럭입니다. 작죠, 그죠? 살려줘야죠, 그나. 하여튼 얼굴을 또 이쁜 모습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. 으쌰쏘 방생이 이러구나. 자식, 그래도 손맛을 주고 가잖아. 쪼 절거라. 저런 거는 가가지고 손질해봐야 떼긴다 하잖아요. 떼겨봐야. 아이, 시간만 낭비고. 작년에 그 묻어놨던 무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맑은탕 끓여 먹으려고 나왔어요. 그거 뭐 한두 마리면 되니까. 올해 그 올라오는 무보다 그 동면을 거친 무가 훨씬 시원하잖아요. 수분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달고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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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야 돼, 잘 들어야 돼. 와, 우와, 첫 방에, 와, 이거 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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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이거 한 마리면 질이 끝났습니다. 제가 질이 끓이러 왔다 했죠, 그죠? 네. 쪼, 왕건이로구나, 이야. 제가 딱 질이 끓이려 했던 바로 그 사이즈입니다. 얘입니다, 얘. 얘를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상에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꿈도 생각 못했어. 이게 뭐 지금 한 마리도 안 잡았잖아요. 이게 마수인데 한 마리 살려주고 마수에 이게 나왔어. 이거 하나면 질이 끝났어요. 딱 하나에 끝나. 한 냄비야 이거. 진짜 고맙다. 어우,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이 자식. 가시가 너무 많아서 겁이 나네. 또 활동도가 진짜 낮네. 왜냐면 이 정도 군형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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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도 가더라. 여름이나 가을에 그 폭발적인 입질 비유가 안 되지만 탕을 끓일 고기를 잡아놓으니까 진짜 편안하네. 쭈쭈 쭉 내려가더라고. 아주 묵직하게 내려갔어. 쭈쭈 물고 있을 줄 알았어 이 녀석. 뭔가 토했어. 어, 노림이 크다. 이게 뭐냐? 울렁울렁 하잖아. 울렁울렁울렁울렁. 울렁울렁. 이 자식아. 오, 사이즈 좋아. 사이즈 좋아. 울렁울렁. 울렁울렁울렁울렁 하네. 오. 오,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. 그러지. 뭐야? 어, 와, 어, 크다 커. 활용기라고 지금 가방 들고 있는데, 어. 오늘 야 시기 아까 걔랑 뒤에 타면 되겠는데? 이게 사이즈 좀 작긴 작죠, 당연히. 근데 오늘 두 번째 준장원이야. 얘랑 뒤에서를 오늘 한번 하면 되겠다. 얘랑 아까 큰 놈이랑 딱 둘이 같이 들어가면 딱 맞아. 너들 둘이서 오늘 냄비에서 춤을 춰라. 브루스를. 이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니까 입질이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좀 떨어져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하는 시즌을 해서 5월 한 중순부터는 예년처럼 담그면 뭅니다. 폭발적으로. 오늘은 딱 그 매운탕 거리 미션은 완수했어요. 비교하겠습니다. 가서 빨리 그 주말농장 멀칭해야죠. 이게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. 즐거운 손맛, 유쾌한 눈맛. 감사합니다. 철수! 멀칭 작업 끝내고 야채 심을 멀칭을 끝냈습니다. 이 쇄골에는 고구마를 심을 거예요. 첫 부추는, 햇부추는 누구도 안 준다 하잖아. 와, 얘는 어마어마 커. 이렇게 됐습니다. 옮기고 섭을 넣어서 마무리 짓습니다.